오늘은 부르심 그리고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약 한 70년 전에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서를 불렀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모든 여정에 대해서 선포해야 될 선지사가 필요한데 이 선포의 선지자는 왕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수많은 지탄과 또한 박해와 고난을 당해야 될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구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굴 보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는 내가 나왔는데 위에 내가는 하나님이고요. 밑에 내가는 이사야 선지자 본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사는 수많은 인생의 곤욕과 박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견고하게 또한 백성들 앞에 왕 앞에 했던 그와 같은 사명을 잘 수행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애국에 선교 나갈 때 일꾼들을 세울 때 이 말씀이 많은 도전이 됐던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 그 많은 성도님들 수고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기독 변증 스쿨 2박 3일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캠프를 준비하면서 캠프를 마치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토끼와 산토끼를 아나요? 집토끼는 안전한 토끼잖아요. 자기 집 우리에 가둬놨으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이번 캠프를 마치면서 집토끼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54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는데 8명만 구원을 받았고요 48명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도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참석한 모습을 볼 때 아, 이 아이들이 그냥 2, 3년 지나간다면은 어찌 될까 하는 그런 많은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캠프였었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잡아놓는 또한 견고히 스스로가 앉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 김종만 형제님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 그림이 제 마음속에 와서 팍 꽂혔던 그림이네요. 예, 오늘날 사탄은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통해 무신론자들을 트랙터로 추수하는데 교회는 뒤따라가면서 힘겹게 뭐 하고 있다고요? 이삭을 줍고 있다. 이 PPT를 보면서 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네 아이들도 이삭마저 못 주실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몇몇 교회에 가보면은 이런 것이 현실화되어 있는 교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을 때 부모님들의 연령대를 봐서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이 거의 보이지 않네요. 근데 일꾼은 처음에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물어보니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잡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많은 인원들이 잡지 못하고 특히 대학을 가면서 세상으로 가는 그와 같은 낭패를 보는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전 교회는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받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아까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말씀인가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목회자가 주님의 소명을 받고 교회 앞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를 했네요. 젊은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가 이제 목회자라는 소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짤막한 세 줄 속에는 세 단어가 우리의 눈에 띄어오는 말씀이 있죠. 하나는 부르셨다는 말과 하나는 소명이라는 단어와 사명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 말씀이죠. 강릉 명주로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소명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 어찌 생각하십니까?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 여기 나오는 목회하는 분, 그 다음에 선교 나가시는 분, 그와 같은 사람들만 받는 것이 소명이고 부르심인가?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젊은 목회자가 인사할 때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이며 사명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심과 소명은 일반적인 부르심은 저희가 구원의 부르심이요. 소명은 특정한 직분에 대한 특별 소명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날 그 시간 그렇게는 꼭 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구원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소명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속에서 저는 소명을 받은 게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과 소명은 흔히 이야기할 때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소명이라는 것은 왕이 신하한테 어떤 임무를 부르기 위해서 어떤 임무를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소명은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자를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은요, 하나님이 신자를 보내는 겁니다. 어떠한 특정한 임무를 주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부여해서
임지로 보내는 그와 같은 것을 사명이라고 볼 수 있고, 소명과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러집니다.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임무가 지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와 연결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소명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르심에는 은혜와 관계가 있고 보내심에는 은사와 관계가 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맨 밑에 구절에 대해서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나요? 여러분 아멘 하시나요? 예, 이게 이제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받았다. 아멘 하시나요? 삼각형이죠, 지금. 삼각형의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산 호렙에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람이 키보다 조금 더 크거나 작거나 하는 그 정도의 떨기나무입니다. 멀리서 보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불이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불이 붙었으면은,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그 불이 꺼지는 시간이 보통 몇 분이면 꺼질까요? 뭐 한 2, 3분 정도면 꺼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하고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현현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밑에 빨간 글씨를 보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를 사용할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보통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거였어요. 이 부름이 모세에 대한 소명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른 거죠. 그랬을 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제 신적 계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부름을 받은 자니 너의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복종한다는 자세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구약시대 때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기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 뭘로 불렀을까요? 어떠한 큰 대관식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그 멋진 세레모니를 했을까요? 성경은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금 현재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니까는 목자 손에 쥐어져 있는 게 무엇일까요?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는 뭐 하는 데 쓴가요?
양들을 몰기 위해서 그 다음 짐승들 몸 때려갖고 보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면요, 그 자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믿지 않을걸요? 제 말을 아마 안 믿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스스로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바로한테 그것을 밝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모세야, 네 손에 무엇을 들고 있니? 모세는 뭐 들고 있죠?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 했어요. 지팡이 끝을 잡아라. 그랬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뀌죠? 뱀으로 바뀌는. 뱀으로 바뀌고 다시 그것을 낳았을 때 지팡이로 바뀌고, 그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났고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불러짠 자에게 능력과 오늘날로 말하면 은사를 주시는데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부를 때는 이미 당신의 종을 알까요? 당신의 종의 환경을 알까요? 환경도 알 겁니다. 당신이 종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알까요? 능력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허허벌판에 있는 그냥 단순한 목자예요. 그가 갖고 있던 것은 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칼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를 데리고 있는 그런 리더도 아니었어요. 그를 따르는 것은 오로지 양들 몇 마리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서 보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바로와 그 부하들이겠죠,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 소리를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몇 번의 기적을 일으키나요? 10번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때마다 한 단계씩 그 수위를 높여가면서 바로의 목을 딱 조여와서 마지막에는 바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표적은 뭐였나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표정은 바로는 당했나요? 당하지 않았나요?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들을 죽은 이후에 바로가 아들을 장사 지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누구다? 본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표정의 소리를, 표정의 표적의 표정을, 표징, 소리를 믿으리라. 내가 너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너와 함께하는 이 표적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백성들을 보내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모세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의 마음을 흔들고 이집트의 마음을 손을 들게 하고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이제 느보산에서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신기한 표현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다음에 있는 말은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이 왜 이 말을 썼을까라고 한 번쯤은 퀘스천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죽었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 밑에도 한 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썼나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지라. 그러면 성경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모세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안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생생하다는 거예요? 생생하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모세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모세의 죽음의 의미는 밑에 있는 파란 글씨를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소명과 사명을 받았고 요단강 동편에서 사명을 마치고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나요? 이제 그 저기 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이니까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느보산에서 생명을 마쳤습니다. 모세는 성경은요,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눈이 흐리지도 않고 그가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세상 말로 쌩쌩한데 왜 모세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간 것이죠. 공감이 되시나요? 성경은 신명기 34장 7절에서 모세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진하지 않은 그가,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이에서 뭐 반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그가 사명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가셨다. 소명은요, 부를 소자입니다. 부를 소자예요. 그 다음에 사자는요, 부릴 사자입니다. 제가 금방 표현한 것을 잘 들었나요? 부릴 소, 부름, 부르다 할 때 부름 소자고 사자는 뭔 사자다고요? 부리다, 사람을 부리다 할 때 부릴 사자입니다. 그 소명은요, 부름을 받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으로의 부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명은 글자 그대로를 표현하면은 심부름하는 목숨입니다. 심부름. 그러니까는 주인으로부터 부림을 받고 있는 목숨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소명을 받았나요?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받았나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사명을 다 완수를 했죠. 사명을 완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보산에서 그를 불러갔습니다. 그의 시체와 그의 매장지는 누구도 안다고요? 모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했을 때 그때 모세가 나타났나요?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모세와 우리 주님은 의논했다고 신약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주님도 똑같으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명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시가 돼 있나요? 예시가 돼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시고 또 마태복음 뒤에 보면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속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신자들은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이인가요? 우리는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임마누엘 하셨다, 나와,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명을 성취하실 때 우리는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사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야 할 그 사명, 그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이 마르다, 그 역시 성경을 이루어져야 될 작은 문건이니까는 우슬초에 입에 대고 심포도들을 받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 뭘 다 이루었다는 소리일까요? 우리 주님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얘기했듯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알고 있는 침례자 요한은 우리 주님을 보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 주님이 뭘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종지부를 찍고 유월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침례자 요한은 우리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또 그 사명을 이루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홀로 굳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믿는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했던 그 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내가 이제 그 길을 완성했고 길을 준공을 해놨으니까는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 들어오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내가 다 완성했다고, 사명을 완성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에게도 사명이 있었는가요? 우리 주님에게도 사명이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순종을 잘 하셨나요? 잘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어졌던 그 사명을 잘 받으셨고 그 사명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뭐라 그러네요? 헬라어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여기서 에크는요,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밖으로. 그 다음에 크레오라는 뜻, 뒤에 이제 크레오라는 뜻은 뭐냐면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럼 무슨 이걸 합쳐놓으면 뭐라 그럴까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일단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사탄의 그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은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리일까요? 교회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의 모임이니까 사람이 먼저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그늘과 지배로부터 불러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아멘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표현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말로 적어놨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소리일까요? 여러분 소유권이 이전됐나요? 아직도 안 됐나요? 아, 저는 37년 동안 소유권이 이전된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2015년 5월 달까지 열심히 주님 섬기고 하나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살아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르면 또 다른 말을 표현해 볼까요? 모든 성도는 은사가 있다? 여기서 감히 저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손들을 하면 손 드실 분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인식을 못한다는 것은 내 것이 어디 있는데 내 것을 지금 현재 못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는가요? 그럼 좀 억울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분명히 만들어줬는데 그 내 것을 지금 못 찾고 있다면은 억울하지 않나요? 그리고 내 것이 있는데 남의 것 갖고 일을 하면은 맞을까요? 우리 이현웅 형제가 얼마 전에 제대를 했으니까는 이현웅 형제는 아 미안합니다. 난 갑자기 현웅 형제 불렀는데 왜 표정이 씁쓸하지? 성을 바꾸니까 그렇거든요. 예. 현웅 형제는 운전병이었지만 소총은 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차해서 집합했는데 자기 소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현웅 형제? 보통 버릴까요, 그거? 군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존재하는 것이죠. 집합했는데 자기 소총 없이 들어오면은 군대에서 그와 같은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 사람이 있고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아멘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우리를 뭐한 사람으로 여긴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1급 비밀을 갖고 있으면은 입에서 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날까요? 예? 그건 아마 자매님들이 더 강도가 좀 높지 않나. 맞나요, 자매님들? 뭐 예.
내 속에 진짜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모든 나 혼자만의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 비밀을 그냥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뭘까요? 비밀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비밀의 가치를 알면은 그냥 내 속에 담고 그냥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꺼달라 그러라 그랬어요. 네. 우리는 틀림없이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했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그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나의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나의 자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나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걸 오늘날로 법률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 도둑인가요? 도둑입니다. 왜세요? 나무 끌 지금 내가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신자는 그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내가 나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일까요? 맞습니다. 내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일까요? 맞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일까요? 그 역시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께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는 엄청난 것을 뒤에 갖고 있지만 아까 모세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불렀을 때 제 손엔 지팡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까요? 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작은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거기는요, 내가 누구냐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분의 그 소중함이 내가 인식되는 만큼 내 소유권을 포기하는데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 데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해서 손을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임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럼 이 시점에 사랑하는 우리 강릉 명주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나는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그 소명이 지금 어디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그 소명은 지금 어디 있는가요? 공중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줬다고 얘기했고 일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 말씀 더 들어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여기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하세요. 아볼로와 바울 정도면은 오케이, 사역자야. 우리 성경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9절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제외시켜 주세요. 그럴 분 계신가요? 여기서 우리는 하고 얘기할 때 우리라는 이 성도라는 지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빼주세요. 그 우리라는 이름 중에서 저 좀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믿는 모든 자들을 아울러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고요? 동역자.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동역자라는 표현을 쉽게 표현하면요, 동업자입니다. 동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소명을 주면서 왜 박용시야, 너 나랑 이거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것을 제시한 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업자로, 동역자로 세우셨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밭에는 누가 존재하는 것이죠? 밭에 존재하는 자? 밭에는 누가 있을까요? 농부가 있잖아요. 밭은 경작하는 경작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지금 삼으셨다는 거예요? 밭을 경작하는 경작자로, 농부로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의 식구로서 부르고 그 식구로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부르심을 수행할 은사를 받았다. 오늘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은사를 받았는가? 참, 소명을 받았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제가 아까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서 2015년도 CTI 교육을 받으면서 아, 내 주인이 따로 있구나. 제 입으로는 주님 주님 했어요. 37년 동안 저도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고 살았는데 내가 진정 죽었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태어났고 나의 삶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2015년도에 주님 앞에 깨닫게 되면서 38년 동안 뭐 헛된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아, 주님 제가 이제 진정히 당신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아마 몇 번 간증을 드렸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강사님께서 이 말씀을 쭉 그냥 읽어 나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과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들렸던 음성은 스톱. 스톱이라는 음성이 딱 들렸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건 뭐예요? 고까지만 해. 고까지만 해. 네 멋대로 살던 삶은 고까지만 해. 네 마음대로 살던 삶은 고까지만 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유체를 살아라. 오늘 이 순간까지 지금까지 네가 온 사람은 삶을 종료하고 이제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톱이라는 말씀을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제 마음속에서 그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어요. 네 하나님, 스톱하겠습니다. 제가 주인 된 삶을 이제 스톱하겠습니다.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당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이 누구죠?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CTI를 졸업하고 한 2-3개월 지났나요? 2-3개월 지났을 때 강릉에서 강릉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전 절대 안 돼요.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강릉 사역에 대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주님, 그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 삶의 여정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돌보는 사역은 저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라면요, 다른 사람을 불러주세요. 이런 대답을 몇 번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작년 5월 달에 내가 하라면 뭐든지 한다며, 네,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던 시간이 한 두 달 동안 주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일전에 얘기했잖아 나한테, 하란 대로 한다고.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아니죠. 제가 그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박용시, 네 인생에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왜 37년 만에 이것을 제가 깨달은지 모르겠습니다. 37년 만에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37년 만에 깨달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역을 하고 있는 일꾼한테 왜 이걸 저한테 안 가르쳐줬죠? 37년 된 자가 질문해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거 하라고, 너와 같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그거 하라고.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라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제가 강릉 교회에 처음 와서 장로회에서 제가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양육하러 왔습니다.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한 사람씩 모셔갖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하냐고 물어보고 있고 앞으로 제가
주님께서 허락하는 날까지는 저는 이 사명을 주님 앞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같이 37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자는요, 구원받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무기력합니다. 왜서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아무 반항이 없습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한 받아들임이 없는 신앙은요, 목적과 결과가 없습니다. 열심히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박용시 형제만 소명받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을 그때 캐치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도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읽던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내 일을 대신할까? 이사야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소명과 사명의 언어적인 혼돈보다 더 큰 문제는요, 소명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라는 그런 언어의 이해가보다 더 큰 문제는요, 자신이 소명, 즉 나는 하나님의 부름의 대상이 아니라는 착각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받았다? 여기서 이런 말씀할 자신이 있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소명받은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주셨는데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종이 무서워서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 속에 묻어줬다고.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랬나요? 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받은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이 자기가 받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오늘날 우리 쪽으로 변화해봤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내가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할까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할까?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답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